전남도에서 세계 민주, 평화, 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통해 전 세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생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세계 민주, 평화, 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통해 신냉전,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 생명의 길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기조 강연을 통해 신냉전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코스모 민주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자넷 잡슨 남아공 투투재단 최고 경영자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와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 대 교수의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결과 세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김명자 카이스트 교수의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행사에 마련된 청소년 평화인권 토크 콘서트에서는 1부 평화인권 역사의 외침, 2부 전남의 교육활동 공유 및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평화인권 교육 현장에 물들다를 주제로 독일 베를린,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등을 탐방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전남의 의 정신과 올곧게 계승해야 할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전 지구적 문제를 김대중 정신으로 극복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으뜸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남 글로벌 으뜸 기업 55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참가 기업의 실리콘밸리 서밋 발대식을 개최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서밋에는 해외 벤처 투자자, IT 기업 및 파트너사 등 약 4천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투자 유치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킹이 구성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2024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세계적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와 글로벌 벤처 창업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밋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을 포함한 14개 사는 지난 3개월간 실리콘밸리 전문가와 1대1 멘토링, 영문 IR 피칭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전남도는 수도권 중심의 국내 창업 생태계 불균형 극복을 위해 지역과 창업 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출연기관, 지역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해외시장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서밋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참여 기업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동주최하고 광양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이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에너지기업,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남이 글로벌 수소 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함께 이뤄진 광양만권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 협약은 전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 포스코홀딩스, 여수산단기업 및 한국남동, 동서, 서부발전 3개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전남 청정수소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 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내년 순천시, 오는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소운송 인프라 구축과 수소기술 개발은 화학, 철강의 중심인 광양만권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석이 돼 도내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개척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제8회 전남도 시니어 합창경연대회가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돼 시군 합창단 25개 팀 천여 명의 어르신이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평균 연령 70대 어르신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 넘치는 무대로 청중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연에서는 한평 나비사랑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곡성 기차마을 실버 합창단과 담양 청죽 합창단, 영광 산울림 시니어 합창단이 우수상을, 광양 청춘 시니어 합창단과 구례 산수유 합창단, 나주 음파 합창단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천상의 화음으로 무대를 훌륭하게 꾸며준 어르신 합창단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풍요롭고 활기찬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활동은 노화를 방지하고 사회활동, 심리, 인지적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손꼽힙니다. 전남도는 음악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와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한국4H 전남도본부가 후원한 전남학생 4H 가제발표 경진대회에서 한평 영아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4H는 청소년 개발 분야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청소년 조직 네트워크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두고 있는 한평영아학교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조사를 하며 각자의 역할을 맡아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 4H회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이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을 받으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고, 학교 관계자는 수상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성취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4H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창의성과 협동의 가치를 깨닫고 교육적 성과 강화에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박수연이 작가는 이번 전시 그림으로 가는 길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과 쌓여온 기억의 공간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기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땅고기 길은 제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줬던 길인데요. 제가 레지던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로만 들었던 어떤 추상적인 장소를 직접 걸어보고 생활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유대감이 싹 트는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이 길이 농작물을 이제 시내에 내다 파는 그런 길이었고,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뭔가 땅고개 너머에 저의 근원적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다 생각하며 걸었어요. 이곳은 내가 딛지 못한 땅입니다. 이곳은 내가 담지 못한 순간입니다. 작가는 길을 하나의 비형성적이고 무형의 공간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보이지 않던 기억을 눈으로 담고 그 감정과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작품에서 등장하는 땅과 골목은 할머니와의 기억이 얽힌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과거와 연결된 현재를 보여줍니다.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비디오 아트 속에서 몸과 감각을 통해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때 할머니의 삶을, 그 시간을 제가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저의 시간 선상에서 새로운 시간의 축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평행선상 속에서 할머니의 시간을 상상해보고 또 그리듯이 목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연이 작가는 그림과 비디오 작업을 통해 현실에서 보고만 좋은 구상적 형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끝은 알 수 없는 미결의 책처럼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재현하듯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이미지들이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길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각자의 감정을 회복하는 뜻깊은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박소연이 작가의 작품은 몸짓과 호흡이 담긴 고요한 여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길 위에서 관객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얽힌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소리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